주제 파악 시작합니다. 접종자 격리 노우. 이유, 내달부터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이 여름 휴가와 맞물리는 것을 고려하여 디지털 백신 여권의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도입될 이 백신 여권은 EU 회원국 지역 거주자 중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지 14일이 지났거나 180일 이내로 감염 후 완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EU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이 가능한 것은 빠른 백신 접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EU가 발표한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FDA 원격 실사도 투명하게 평가 결과 공개 고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사태의 1년 넘는 장기화로 인해 제조시설 현지 실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격 실사를 도입한 상태인데요. 지난 4월 FDA에서는 의약품 제조 및 생물연구 모니터링 시설의 원격 평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원격 평가가 완료된 후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시설의 원격 평가 RIE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원격 실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타이레놀 품귀 현상에 사기 문자 등장? 50박스 현금만! 자신을 제약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타이레놀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약사들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는 당사에서 타이레놀 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이 사기꾼이었음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려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백신 접종 후 두통 및 발열을 잡기 위해 특정 품목을 힘들게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데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해열 진통제는 이런 종류에 달하고 모두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U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안 돼! 수출 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EU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안에는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허용 및 세계무역기구 WTO의 수출 관련 규제 감독 촉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재권 면제에 찬성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상황 속 EU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지재권 면제가 단기간 백신 생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변이 바이러스 연구 등에 대한 제약사들의 동기부여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2의 물결 온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제2의 물결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FDA의 제닛 우드콕 국장 대행은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규 승인 또한 상당히 증가한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바이오 시밀러 추가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 또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주제 파악!